시작들 하시고요. 코지약업 유자심생 요 단능섭심제 사기요 삼계육취 윤회지고 차연수멸 능진제 허중명이 달로 그만아 악업은 자신의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하나니 다만 마음을 잘 포섭하여서 모든 삿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면 삼계와 육취로 인한 고통이 모두 소멸이 되어서 맑음이 청정해지는데 이것을 일러 해탈이라 하는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동이었고 감명이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고통받았던 것도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고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편안함을 얻으신 것도 스스로 만든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편안함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제가 사다리는 놔드렸어요. 가고 안 가고는 자신의 영향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뤄내셨고 가셨고 편안함을 얻으신 거예요. 그 편안함을 얻기에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사다리를 드리고 심지어 이끌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는데도 안 따라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수계를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사다리를 오르고 편안한 열반의 세계로 이르게 되신 거죠. 세상에 그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고 남편과 아내와 친구의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자신을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 없어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사랑이나 그 어떤 무엇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전부 다 떠나가요. 전부 다. 다 떠나가고 남는 건내 마음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건다 놓더라도 내 마음 하나만 잘 다스려서 소원 성취가 따로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 편안함 얻으시고 행복만 느끼시면 그것이 열반이요, 해탈이요,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다들 부처님 되시고요. 또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되셨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그 이치만 아시면 여러분들 날마다 편안한 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들 부처님,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지 마시고 늘 부처답게 살아가실 기원 드리면서요.